모든 저희 동네 세븐일레븐을 한 7, 8군데를 간 것 같아요. 집 근처, 회사 근처 등등등 열심히 뒤졌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사실 이걸 거의 한 달 전쯤 제가 발견을 한 건데 신비아파트 드로잉 캔디입니다. 귀여워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찹찹이 조카도 엄청 좋아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도 같이 봤던 만화인데요. 신비랑 금비가 있어서도 신기했지만 이 드로잉 캔디라는 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비 아파트 도안이 5장 들어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종이가 먹을 수 있는 색종이라고 합니다. 드로잉 펜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캔디펜으로 그린 그림과 색종이를 함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캔디펜하고 색종이는 모두 인체에 무해한 식용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귀엽다. 신비금비랑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1200원입니다.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원재료명을 보니까 이거는 딸기향 팬캔디래요. 허페이퍼. 감자전분, 해바라기유, 야자유, 합성향료, 바닐라향, 딸기향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일단 신비랑 금비만 도전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그리기 어려운데? 도와서 돌려서 해야 되는 거야? 응? 이거 따로 그리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이거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제가 좋아하는 꼬마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요. 윤스 채널이라는 친구예요. 윤스도 이걸 그렸는데 저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못 그려나? 완성했어요. 너무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나 그려봤는데 또 망했어요. 잡잡아. 한번 그려주겠니? 안 되는데. 비슷하네. 비슷하다. 하는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캔디는 딸기 맛이 나요. 옛날에 이런 종이 같은 과자 있었어. 종이 맛은 약간 입에 붙는 듯한 그런 느낌? 딸기 맛은 맛있는데? 맛있다. 딸기 맛이 좀 자극적이다. 이런 게 좀 더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맛있다.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은 좀 못 그렸지만 뭐 어때요? 아이들하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안녕이야? 이렇게 안녕이야? 끝이야? 한 살짝 얼려가지고 쓰면 좀 더 얼려. 이렇게 한번 살짝 얼려왔습니다. 한 15분 정도 얼린 것 같아요. 확실히 빡빡해졌다. 조금 힘을 주긴 해야 되는데 와 역시 그림은 잘 그려집니다. 그래도 얇게 그려지진 않는다. 됐다. 이런 거 그리기 좀 낫다. 이쪽에 구멍이 그렇게 가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느다란 그림은 그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얼리니까 좀 더 굵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림 그리기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 그림은 사실 예쁘게 그려지지 않아서 좀 속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어요. 이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나머지 그림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